대중교통부라고 하면 주거나 교통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국토부는 올 한 해 이 외에도 산업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과 같은 7대 혁신성장 기술을 중점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도시 같은 경우는 수소 대중교통을 통해서 수소차를 조기에 양산하고 수소 에너지를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범도시를 연내 세 곳 내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귀갓길 지킴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드론 실증도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기술들이 확산되면 물론이고 교통이라든지 환경과 같은 일상의 문제도 해소되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건설산업이나 운수산업과 같은 기존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저희가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와 철도도 노후화가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취약 요소를 저희가 미리 발견하고 신속한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은 건설 현장도 저희가 집중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55%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공사 현장부터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의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타워크레인 등과 같은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 제도도 개선해서 부실 장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시부의 주행속도가 시속 60km로 보통 맞춰져 있는데요. 50km로 조기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물 차량 같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 강화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과 같이 이런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용 차량 안전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인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의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 공공에서 마중물 투자를 지원함과 동시에 입지규제 특례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투자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연내 한 세 곳 정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입지가 우수한 대학 부지 내에 캠퍼스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새만금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와 같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로, 철도와 같이 지역 간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SOC 건설도 적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쭉 계속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많은 신혼부부에 특화된 육아나 돌봄 시설들이 확충된 신혼희망타운을 약 1만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1천 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제도 손질을 거쳐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도 도입을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문턱이 낮거나 아니면 비상연락장치가 마련된 주택 공급이 중요한데요. 고령자 전용 복지주택도 공급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 필수시설이 내장되어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요. 주거급여 소득기준 상향 등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문제 해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월에는 저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간 지자체 간 이견이 많았던 그런 광역교통 개선 문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합니다.
특히 지난해 저희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했는데요. 올해는 연내 천안 논산 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최대 30%까지 요금 할인 효과가 있는 고속 시외버스 정기권 상품 개발도 추진하고 광역 알뜰카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한 해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